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쉽지 않은 우리 경제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내년 또 경제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뭐 그렇지만 이럴 때 더욱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정부에서 지금 뭐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 지금 공급을 하면서 미래차, AI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.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? 네,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. 네. 계속해서 그 한국판 뉴딜 관련돼서의 어떤 정부 정책 관련된 발표를 여러 번 했었고, 이제 좀 있으면 내년 아니겠습니까? 한 일주일만 넘어간다라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, 그리고 내년에 또 먹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는 거의 마지막 완결편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뭐그 33조 원 정도 내년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신성장 산업 관련해 가지고 뭐 디지털, 뭐 그린, 뭐 인적 사업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, 그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에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,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이슈가 좀 있어서 뭐 올라간 것도 있겠습니다만, 최근에 시장이 좀 기댈 곳이 필요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덜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면 3일 만에 뭐 고점 대비 16,400에서 거의 한5%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, 뭐 유럽, 다른 아시아 국가도 하락을 한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완결편에 해당되는 이런 그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공급 이슈가 뭐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. 네, 일단은 오늘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IT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성장 산업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그런데 그 안에서도 좀 세분화한다라면 약간 이제 비대면 인프라 관련해서에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특히 그 개인 그 뭐라 할까요? 데이터법 이런 부분들이 원래 올해 8월부터 시행하려던 것이 내년 1월로 미뤄졌거든요.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최근에 나왔었던 것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했었고, 이런 뭐 개인 데이터 시장 같은 경우 한 10조 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 예상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융기관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고, 또 데이터 마이 데이터 네, 얘기하시죠? 그쵸, 마이데이터. 네, 그쵸? 마이데이터 관련해서. 그래서 뭐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서비스 하는 기업들,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오늘 좀 반응을 보여줬었고요. 그리고 약간 이제 반도체 이런 쪽이 강하긴 했습니다마는 약간 로봇 관련된 섹터도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그 로봇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더 기대감을 가졌었고, 그리고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또 하나만한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프라 아니겠습니까? 뉴딜 정책, 뭐 철도 산업 뭐 이런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건설 뭐 이런 쪽에서도 좀 반응을 보여줄 만한데, 오늘은 그렇게 뭐 화답을 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. 지난번에도 네. 출연하셔서 하나만한 소리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워낙에 출연도 많이 여기저기 네.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마 유창희 대표님 얘기 외에도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하셔서 그렇죠. 그렇게 표현하시길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처음 또 이렇게 보고 아 그렇구나 알고 계실 네.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관련 테마로 보셨던 비대면 인프라 또 로봇 건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, 특히 이제 비대면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꼭그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터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, 이제는 뭐 집에서 재택근무는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과거에는 본인의 데이터를 특정 회사한테만 제한적으로, 우리가 어떤 카드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을 때 개인 정보를 제한적으로 자기 그룹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었다면, 이제부터는 제 데이터를 아예 어떤 회사에다 맡겨버립니다. 맡겨가지고 그 회사가
저의 데이터를 그냥 그 맞게끔 맞춤 서비스를 해가지고 뭐 은행이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서비스 관련된 쪽에 공유 뭐 의료 시장이든 해서 공유를 해서 저한테 맞춤 서비스 해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년마다로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이제 금융회사들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는 고객의 세분화된 맞춤 서비스를 못하죠. 단순하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에 만족하는 고객들을 유치했다면 이제는 그렇죠. A 고객, B 고객, C 고객에 맞춰가지고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예금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여기에 좀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네. 뭐 신한이라든지 NH, 농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발빠르게 좀 변화가 맞습니다. 움직였었고 네. 또 이런 마이데이터 시장이 그동안 좀 뭐 규제가 있었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네. 부분들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러한 보안 관련된 섹터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 비대면 인프라다 보니까 로봇도 같이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최근에 삼성전자가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뭐 이미 현대는 그 전에 진출해서 약 산업용 군사용 로봇 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었고요. 그리고 LG전자도 최근에 로봇 시장 진출을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로봇이라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좀 힘든 일이라든지 위험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생활용으로 많이 변화가 맞아요. 되고 있습니다. 네. 뭐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 로봇이 서빙을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도입되고 맞아요. 있고 네. 또 의료 시장에서도 로봇을 통해가지고 좀 정밀한 수술을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네.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나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비대면 인프라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중요하겠지만 하드웨어 쪽도 최근에 상당히 좀 변화가 좀 그렇습니다. 포착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네. 건설 얘기도 좀 해볼까요? 네, 뭐 건설 하나만 하지 않아요. 네. 뭐 제가 막 하나만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미리 제가 네, 좀 깔고 네.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. 어찌되었든 이런 것의 기반 시설이 새로 완전히 확 바뀝니다. 뭐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네. 해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건물 부시고 건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인프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 인터넷 망이 됐든 5G 망이 됐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런 네.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계 변화가 생태계 변화가 되는 거고 네. 지금은 각 지역별로 핵심 도시라는 게 좀 있습니다. 그 핵심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 생활화되고 뭐 비즈니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섹터가 항상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그렇죠. 또 네. 지방자치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좀 신산업 먹을거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네. 또 한동안 메타버스 관련한 그 종목들 또 이렇게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정보 보안이 그때도 또 얘기 다시 네. 부각되기도 했었는데요. 일단 오늘 그러면 이런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쪽은 그러면 비대면 인프라 쪽으로 봐야 될 것 네. 같고 그 안에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? 네, 일단은 저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좀 네. 보실 필요가 있다. 그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삼성이 이제 로봇 시장 진출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등락을 맞아요. 좀 거듭을 네. 하면서 어찌됐든 좀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로보스트라든지 유진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.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유진 로봇은 이미 산업용 로봇도 진출해 있었고 일반 생활용 로봇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소기 네. 이런 로봇 청소기 같은 거에 대해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조금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LG전자입니다. LG전자가 LG그룹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몇 년째부터 가지고 있었고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실적이 예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기업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관련된 계열사라든지 지분이 많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나오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저점을
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신다라면 뭐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. 관련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, 최근에 마이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만은 상승 그 차트를 보신다라면 좀 바닥에서 좀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대에서 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톤 같은 경우는 약간 톤.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최근에 인증 같은 거 하시면 문자 인증 하시는데 외부로도 인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쵸? 그런 부분들이 네. 아톤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.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일반 금융회사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, 협업 이런 것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좀 더 이어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로봇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이라면 좀 덜 하겠지만 이게 생활용 로봇이라면 로봇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우리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도 여러 그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 쪽의 섹터가 강했었던 것처럼 그렇죠. 이번에도 네. 그러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나무가 같은 경우 충분히 기대해 하다. 특히 그 카메라 업체들을 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꼭 로봇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 스마트폰 그 출하량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. 네. 주요 기업들이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이익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 한 개 종목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종의 복합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군요. 네. 자,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고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? 저는 일단 파수를 선정을 파수. 좀 했습니다. 네. 파수가 약간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인데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된 게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잘 잡히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래서 네. 조금은 이제 그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. 좀 있는 네.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NFT 시대가 나오면서 이 데이터 보안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무리 좋은 그 NFT라든지 이런 그 뭐랄까 그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킹이 쉽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.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이미 세계 최초로 파수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받는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. 파수가 이제 원래는 삼성 그 계열사 벤처 사업단에서 네. 이게 분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과 어떤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러브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. 10월부터 이미 한 7천에 있던 주가가 한 14,000원대까지 한 100% 올라왔지만 네.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크게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손절가를 12,000원 잡아드리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12,00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매수 가능하지만 이 자리가 이탈한다라면 지난 그 12월 그 한 2주 전에 형성됐던 12월 10일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수급에 있어서는 외국인 기관 좀 양호한 흐름이 있고요. 최근 뭐 실적은 그닥 썩 뭐 만족스러운 실적은 아니군요. 작년도 그렇고 3분기까지. 하지만 이런 점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매매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머선 1구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